2012년에 한화의 데니 바티스타의 154km짜리 네. 강속구가 구심에 마스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. 구심이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징계가 내려졌어야 돼요. 지금 KBO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라는 이 아홉 글자가 성립이 되려면 그런 상황에서 징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포수들이 공 어떻게든 받으려고 무슨 축구의 골키퍼처럼 이제 몸을 날려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제가 예. 그 바티스타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. 제가 그때 하나 소속이었어요. 그때 바티스타 선수가 뭐 평균 구속이 150km를 넘었으니까. 진짜 빨랐죠. 근데 그게 그 신경현 아마 제가 알기로 신경현 코치 예전에 그 배터리를 맞췄었는데 이준수 포수. 그렇지. 아 그게 사인미스였어요 사실. 네. 사인미스였는데 변화구 사인을 냈는데 이제 패스트볼 때문에 이제 못 받은 건데. 근데 그렇게 만약에 진짜 따지면 고의성 여부를 따지면 그렇게 다 징계 때리고 다 벌금 때려야죠. 하이 패스트볼에서 네. 미트가 내려가 있었으니까 그렇죠. 참 네.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라는 이 전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. 저는. 이게 아마 네. 양의지 선수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저도 아주 부적절한 그냥 결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. 결과가 뭐 결국은 큰일 날 상황이 됐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하면 되는데 괜히 고의성 여부라는 그 표현을 넣음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. 벌칙 내규에 보면 네. 심판 판정에 불복하거나 뭐 언행 또 기타 어떤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 거기서 아마 심판 판정에 불복 행위로 봐서 300 이하의 제재금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큰 어떤 벌칙이긴 한데 글쎄요. 싹 떨어지진 않는데 일단 결과적 과정으로 봤을 때는 좀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특히 결국 스트라이크 존이 원인이었다면 앞으로 이게 계속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KBO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그 문구를 넣었는지는 저도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. 네, 일단 그 문구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것 때문에 일단 뭐랄까요 이 징계 자체에도 또 징계 실효성이 네. 굉장히 좀 모호해진 부분이 있어요.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상고위원회가 안 열렸어야죠. 그렇죠. 고의는 아무 상관없는 네. 거예요. 네. 고의가 아니면 네. 상고위원회 열리지 말고 만약에 그 다음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고 조치를 그쵸. 취한다든가 엄중 경고를 그렇죠. 하면 돼요.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상고위원회까지 연 상태에서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는 거는 몇 번씩 재고가 이루어졌다고 네. 하니까 그 상벌이 결과에 대해서 몇 번씩 재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재고 끝에 결정한 게 고의성 여부를 예. 떠나서라니 참. 이 판결로 이런 거예요. 나도 잘 모르겠지만 유죄다. 이거 똑같은 거예요. 그렇죠. 모르면 무죄가 네. 돼야 되는데 그렇죠.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쓴 거예요. 사실 이게 아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글쎄요. 양의 선수를 보호해 준다는 그 마음은 알지만 그리고 상벌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이거든요. 거기서 판정 내린 거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족을 붙여서 손해본 케이스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만약에 정말 양의지 선수가 각빈 선수의 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제스처를 크게 아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했으면 이렇게 징계위원회까지 저는 안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네. 저는 이렇게 뭔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양의지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끝까지 아닌 거 아닙니까? 네. 네. 그래서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네. 제가 이걸로 상벌위원회를 연다는 게 좀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이게 출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네. 출석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. 만약 끝까지 아니라고 만약 다투고 뭐 극단적으로 변호사를 써서 네. 했다 그러면 사실 입증할 수가 없어요. 없고 말 그대로 고의성 여부를 떠났다고 가정하면 네.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. 네, 뭐